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진리의 열매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에 이끌려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우리를 신나게 하며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